판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품었구나. 엄청나게 미워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그 판사 말이 맞네. 미워서 그런 거지. 미웠겠네요. 미워서 그런 니네 거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응? 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막. 잘못하면 이제 그뭐 공수처 때문에 문제도 재판도 생기고 받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판사 노릇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저 사법시장에서 이렇게 전관 시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러면 손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만약에 네. 계속 이제 우리 듣는 이제 감정적 느낌이 그런 거죠. 감성적 느낌이 그런 네. 거예요. 판사가 예단에 의해서 유죄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치자. 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치자. 네. 그럼 비교해 봐야 될거 아니야?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을 했는지, 판례라는 게 있으니까요. 형량을 줬는지, 사문서 위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잔고 증명서 위조. 잔고 증명서 위조도 윤석열 장모의 잔고 장모의 증명서. 잔고 증명서 네, 위조. 위조도 이것도 위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소들을 다안 되는 사안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치자고. 네. 그럼 이게 실제로 대학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나 대학원 입시에서 어느 정도 배점을 받는 건지 그거는 판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입시 관계자가 이건 그냥 아무. 어떤 입시 관계자도 그런 거 가지고 점수 주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입시 관계자들도 있어요. 예. 어이가 없지. 누구나 다 붙이는 건데. 네. 그럼 봉사활동 없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어딨어요? 거기. 봉사활동 증명서나 인턴 증명서나 예. 표창장 다 옛날에 다 붙였거든. 다 이만큼 그렇지. 붙였어.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언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 많은 봉사활동을 했지? 다 의심스러워. 다 가짜야.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부풀리거나. 다 부풀렸잖아. 예. 한 시간 1시간 했는데 봉사활동하고 4시간 10시간 받고 뭐. 내리면 끊거나 오고. 다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네. 알아. 본인들도 알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4년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들 다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입시 그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표현된 게 뭐겠어요? 정의감? 공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정의감이 아니에요. 네. 증오심이에요. 증오심. 자,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제 네. 민주주의라는 개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냥 나라 찾겠다고 한게 아니거든. 나라 찾아서 고종한테 돌려줘? 순종한테 돌려줘? 그러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1910년대, 좀 20년대쯤 되면 사라져. 대개가. 네. 나머지 그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왜 했느냐 말이야. 나라 찾아서 이씨들한테 돌려주려고 한게 아니야. 네. 민에게 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잡혀왔어. 네. 한국인 법관들도 있어요. 검사들도 있었고, 경찰, 뭐, 노덕술 같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걱정 했겠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독립이 안 되기를 바라겠죠. 독립운동하는 놈들이 미운 거야. 그렇죠. 저놈들 마음대로 독립운동이 돼서 국가가 만들어지면 난 나는 죽으니까. 어떻게 되지? 자기 원수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놈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만 증오심이 자기가 들어가는 증오심이. 거죠. 왜 해방되고 김원봉이 귀국했을 때 노덕술이 붙잡아가지고 뺨을 때렸겠냐고.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독립이 됐다는 거잖아. 너 같은 놈들이 대접받으면 나는 큰일 난다는 거잖아. 기가 막히네, 진짜. 근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 인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사람들의 고민, 역사의 고민이에요. 늘 이래 왔던 것이고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 이 판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품었구나. 엄청나게 미워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그 말이 맞네. 미웠겠네요. 미워서 그런 거지. 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응? 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막. 잘못하면 이제 그뭐 공수처 때문에 문제도 재판도 생기고 받아야 나중에 내가 판사 노릇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저 사법시장에서 이렇게 전관 시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러면 손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도 네. 생각을 그건 논리적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들은 네. 본 감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감정적으로 예. 그래서 작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이 사건은 어떤 분들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 판결은 저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보질 않아요. 이건 계층적 판결이에요. 계층적 판결에 의한 증오심. 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 계층적 판결.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네. 적어도 이게 우리 사회가 이 판결을 농락할 수 있는 수준인지 네. 용납해야 하는지 이런 판결이 나간다면 앞으로 이제 뭐 검찰개혁, 저 같은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나 법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 사소한 것만 걸려도 징역 5년, 6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잘못하면 죽어요. 네. 그런 세상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건지. 에휴,